맛있겠다. 와, 대박. 국물이. 맛있겠다. 먹심 정식이에요. 하위 먹심이 유리나입니다. 메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빨리 메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쿠양분식에서 주문한 매콤 크림 파스타 떡볶이고 이게 단품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토핑이에요. 단품 가격이 8,500원이고 토핑 가격이 16,000원인가 나왔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먹방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초료! 파스타 떡볶이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다. 근데 소스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살짝 건조하거든요. 소스 넉넉하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넉넉하게 주신 건지 아니면 깜빡하신 건지 그냥 이 자체만으로 되게 소스가 부족해서 목이 막히긴 합니다. 아 이거 모짜렐라 추가해서 뼈가 국물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 와, 파스타 네입 먹는 동안 떡이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와 너무 맛있는데? 이름이 매운 크림 파스타 떡볶이니까 매운 크림 로제겠죠? 드디어 떡이랑 베이컨이랑 치즈랑 맛있어. 아 근데 이건 소스에 많이 찍어 먹으려고 토핑을 이렇게 많이 추가했는데 소스가 없어서 너무 아쉽고 제가 또 소스에 살고 소스에 죽는 사람이거든요. 아 이거 제가 반팔이라서 예전에 찍은 좀 오래된 영상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11월 9일입니다. 이것을 한번 먹어볼게요. 김말이 소시지. 김말이 소시지는 진짜 처음 먹어봐요. 안에 당면 있는 거만 먹어봤지.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당면이 더 난데? 후떡후떡. 독서 선생님들이 먹심이한테 가장 놀라시는 게 제가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진짜 뭐야. 이거 신기하게 떡이 치즈처럼 이렇게 늘어나네요. 왜 늘어나지? 그렇게 막 부드러운 떡은 아닌데? 제가 떡볶이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떡을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떡볶이는 좋아해요. 왜냐면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떡볶이 국물을 먹고 싶고 떡볶이를 시키면 떡이 항상 남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하다가 어저께 파스타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떡도 별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파스타 떡볶이를 주문해봤습니다. 야끼만두. 안에 당면이 들어갔어요. 맛있다. 바삭바삭해. 와 기름. 이거는 대박이죠. 어묵 튀김. 파스타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큰 어묵튀김 처음 먹어봤는데 신떡의 그 어묵튀김은 되게 작잖아요. 그것보다 촉촉하고 눅눅해요. 장갑을 끼고 오겠습니다. 장갑을. 아 묻었어요. 어, 뭐야? 요거는 오징어튀김? 오징어.
램프. 어잉 어잉. 치즈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이 거대한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순대, 롱 순대 꼬치티. 와, 대박. 제가 먹어볼게요. 오! 순대! 대박! 와. 저는 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튀김이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마지막 토핑은, 이게 아니네. 여기 삶은 계란도 있어요. 이렇게 삶은 계란. 그리고 마지막 토핑은 제가 없어서 못 먹는, 냉동실에 꽉꽉 채워놓고 싶은 먹시미의 사랑. 와, 와, 뭐 먹는 줄 알고 식구팬데. 와, 해시 브라운을 먹겠습니다. 레몬의 무한 감자, 대홍당 감자. 와, 여기 해시 브라운 진짜 바삭하고 기름지다. 내스 내 스타일. 치즈 한입 먹고. 아, 그리고 제가 보통 영상을 좀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루에 여러 끼를 먹거나 며칠 동안 한 끼 먹은 거를 이렇게 모아서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업로드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한 끼 먹는 것도 짧게나마 정도 업로드 하려고 해요. 맛있다. 그래서 제가 먹었으면 하는 음식들을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늦더라도, 아주 많이 늦더라도, 아주 많이 늦더라도 꼭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해시브라 너무 좋아. 저 해시브라 여기까지 쌓아놓고 먹는 게 꿈이에요. 이건 뭐야? 완전 양념치킨 소스예요. 찍어 먹어볼까?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바위. (웃음) 인사를 깜빡해서 다음날 다시 찍고 있고요. 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제 영상이 딱히 있었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 잊지 마세요. 안녕.